작업 전 운동장 상태를 체크합니다. 표면이 불규칙하여 운동장 곳곳에 물고임이 발생하였고 운동장 전체에 잡초들이 자라 있으며 이끼층이 형성되어 있어 표면 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옮겨준 뒤 차량에 대형 평탄부를 연결하여 운동장 클리닉을 시작합니다. 장비의 하중과 원심력을 이용하여 오랜 사용으로 굳어진 흙을 긁어내며 속에 있는 흙과 뒤섞어줍니다. 불규칙한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주며 동시에 잡초, 잔돌 등을 제거해주는 부속품입니다. 작업 전 비가 내려 운동장 흙의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대형 평탄부 뒤에 메쉬 필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운동장 클리닉으로 잡초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불규칙한 표면이 조금씩 고르게 정리돼가고 있네요. 학산 중 고등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차량 진입이 어려운 황토길은 인력이 직접 잡초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운동장 면적과 상태에 알맞는 양으로 소금을 뿌려줍니다. 저희 스마츠는 안전을 위해 식용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소금을 뿌려 잡초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배수효과, 겨울철 동파 방지, 흙먼지 억제, 살균 작용, 운동장을 단단하게 하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계절 운동장 관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뿌려놓은 소금을 마사토와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믹싱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는 평탄부, 필터, 롤러로 구성되어 있어 평탄부가 표면을 긁으면 평탄부에서 나온 이물질을 필터에서 포집시키고 롤러가 표면을 누르며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소금 믹싱 작업과 동시에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하며 표면을 정리할 수 있는 운동장 장비는 그라운드 클리어가 유일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위해 사륜 오토바이에 그라운드 클리어를 연결하여 직선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운동장 표면을 정리합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공간은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해 작업합니다. 운동장 클리닉을 하며 많은 양의 돌들을 제거했기에 진동롤러로 운동장 지면을 단단히 다져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충북 학산 중 고등학교 운동장 클리닉 소금 뿌리기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울퉁불퉁해진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고 잡초,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운동장 본연의 색감과 탄성이 회복되어 쾌적한 운동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